명품으로 부장한 차가운 도시의 커리어 우먼 조삼달. 거의 동치미를 같이 주는데? 와, 나 그거 완전 사랑하자. 꽃게밥 뭐 한 입 먹어줘. 남은 소스에다가 갑자기 김치통 뚜껑을 열더니 비벼! 꽃게밥 한 입! 상한 물김치를 부어버리는데? 너 지금 뭐? 뭐긴 우리엄마 콜라비 김치 이것도 사랑하잖아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게! 바로 얼마 전 누나 보고 싶다. 야근을 한다던 남자친구 천충기가 다른 여자와 바람 피웠던 것이었고. 넌 뒤졌어 이 개! 삼달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와 나 진짜 와 나 기도 한 차례 진짜 똥 밟은 셈 치고 출근을 서둘렀는데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자. 어떻게 알았냐? 그게 중요해? 좋은애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삼달은 국내 사진업계를 평정하고 세계적인 사진전 파리 매거진 월드투어에서 첫 번째 전시를 맡은 국보급 패션 포토그래퍼인데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 소녀가 보고 싶을까. 그런 삼달의 고향 제주도 삼달리에 한나란 씨에 태어난 영혼의 단짝이 있었는데요. 야야야! 야 동기! 바로 제주 지방기상청 기상예보관 조용필. 네 지금 들어왔습니다. 지금 올라오신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런데 회의가 시작되자 문창고! 아 예 성원아 들어왔습니다. 몸을 잠그는데 아이씨 일부러 잡았어 일부러. 나 진짜 몸 부순다! 둘 열어줄까요? 미쳤어? 아니 진눈깨비가 아니라 눈이라고요 눈! 제주도 기상예보의 진심인 용필은 진눈깨비로 가자. 아이 진눈깨비랑 눈이나 같아요 이게 지금? 본청에서 조금이라도 틀린 예보를 내놓으며 아 빗방울 아니고 삐! 기상청장이 이끈 말든 박아버리기 때문인데? 잠깐만 태풍이야 태풍! 그럼에도 본청의 스탑내는 기상예보의 신. 아니 본청 걔들이 제주에 대해서 뭘 안다고. 걔네들은 심지어 제주 맛집도 블로그에서 찾는 애들이야 걔네들은. 그러니까 본청서도 우울하잖아. 하지만 어째서인지 서울을 싫어했습니다. 아 나 서울 싫어! 아이씨 나도 싫어. 회장님 오셔. 용필은 삼달리의 해녀회장 고미자를 마치 엄마처럼 따랐는데 야 이놈의 새끼야 이제 떨어질 뻔했다 이거. 누가 보면 야 회장님 아들 난 줄 알게. 아들인다. 아이고 그래 나 딸만 셋 낳았다. 사실 미자는 삼달의 어머니였죠. 엄마 조심해. 한편 각종 스케줄에 파리 매거진 사진전 준비까지. 나 진짜 딱 이것만. 나 올해까진 스케줄 풀. 삼달은 정말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찍는 것만 여기 어신님이 해주시면 어때요? 에이 그게 뭐예요? 아직 배우는 애들인데. 아 잠깐 그러지 마시고. 아이 참. 4년차 어시스턴트 방은주는 기분이 팍 상했고. 실장님 이 스카프는 뭐예요? 우리 컨셉 회의 때 없었는데? 제가 넣었어요. 예뻐서요. 그냥 예뻐서 넣었다고요. 노골적으로 엇나가기 시작하죠. 이거는 빼요. 목선 다 가려. 저거 빼라고 했잖아! 여름 컨셉 커버야. 삼달은 4년이나 함께해온 만큼 잘 풀어보려 하지만 실장님은 오늘 기분 좋으신가 봐요. 뭐 안 좋을 이유가 없잖아. 이상한 말을 하는 은주. 방은주 너 지금 뭐하니? 실장님이 빼라면 빼야죠. 제가 무슨 힘이 있나요? 배우는 입장인데. 그날 저녁 회식 자리에서 물김치 사건이 언급되고 이런 능력자를 두고 미친 거 아니야? 쿨한 척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 멋져 우리 조실장님. 아이 바빠 죽겠는데 극간이로 상처까지 받을 시간이 없잖아. 그 바람핀 여자 누군지 알아요? 궁금하지도 않아. 아기끼리 놀겠지 뭐. 역시 쿨내 난다 정말. 확 나가버리는 은주. 아까부터 작가님은 눈을 빠지게 째려보던데. 곧이어 삼달은 충격적인 문자를 받게 되고 남친의 바람 상대가
바로 은주였죠. 왜 보냈니? 아셨으면서요. 은주는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산달에게 화가 났고, 그러니까 제 자존감이 자꾸 낮아져서요. 가뜩이나 배우는 입장인데. 저도 실장님 남자 만날 수 있고 실장님처럼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 기회 안 주시잖아요. 심지어 남자친구를 빼앗아도 아무렇지 않은 듯한 산달의 모습에 열등감이 폭발했던 것이었죠. 와, 야, 독립하고 싶으면 나가. 혼자 독립해. 그리고 그 새끼 너 가져. 산달은 이런 쓰레기 같은 짓거리에 말리지는 않았지만, 너 똥 밟아봤니? 밟았을 땐 기분 더럽고 짜증나는데 그렇다고 내 하루를 망칠 순 없잖아. 얼른 닦고 내일 해야지. 니들이 똥이라고 나한테. 술! 말처럼 쉽게 털어낼 수 없는 상처였죠. 둘이? 아, 술 먹고 기억 안 날까봐 또 켜놨어? 15년을 앞만 보고 달리며,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으신가? 전 용 될 건데요. 개천에서 난 용. 개천에서 난 용이 되었지만, 아, 맨날 혼자 이게 뭐야, 친구도 없이. 내가 여기 내 친구 데리고 오면 난리나. 배우 송중기, 전지현, 김태희. 그럼 한번 좀 불러봐. 어? 어, 지현 언니, 넌 바빠. 돌아보니 같이 술 마실 친구, 위로해줄 친구 하나 없이 그저 상처뿐인 용이었던 삼달. 만취한 삼달이 가족들 앞에서 추태를 부렸고, 술 없어? 난 누구야? 정말 괴로웠던 나머지 속상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나도! 나도 속상하고 내 존심 상하고 나도 화난다고! 나 조선다 이러는 거 진짜 오랜만에 봐. 가서 술 가져와. 먹여 죽여버리게. 그런데 그깟 주사쯤은 별거 아닌 폭탄급 사고가 터졌으니. 저 언니네 스튜디오 아니야? 어? 유명 사진작가의 어시스턴트로 일하고 있는 30대 A씨가 은주가 투신 시도를 했고,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 좀 나갔다 올게. 사진작가 B씨의 갑질과 언어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달은 갑질 상사로 낙인 찍히고 말았는데, 아, 기자님, 아, 이미 다 찍어둔 거 그걸 왜 빼요? 위약금? 예정된 업무 일정이 싹 다 취소되어버린 건 물론, 우리 사진전도 취소되는 거 아니겠죠? 야, 열심히 준비했던 국제사진전에도 차질이 생기고 말았는데. 아, 잠깐만요. 아, 저 아씨, 나 좀 실장인데. 작가님, 저희 모델 건 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사진전에 내 사진 걸지 말아줄래요? 지난 18년간 악착같이 살아왔던 독종 삼달의 인생에 아무니 들이웃고. So beautiful day, I wish for it. 네, 여보세요? Miss Joe, due to your recent contact. 최대한 버텨왔던 삼달이 결국 무너지고 마는데요. 나의 고향 제주에서 해녀들을 교육할 때 가장 강조하는 말이 있다. 오늘 하루도 욕심내지 말고 딱 너의 숨만큼만 있다 오라고. 그리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땐 시작했던 물 위로 올라와 숨을 고르라고. 여의주를 잃어버린 용신세가 된 삼달은, 틀어박혔는데? 어디라고? 제가 네 남친이랑 바람나서 다툰 거라며. 근데 왜 녹취록을 저따구로 풀어? 일어나라고! 아, 찾아가서 뭐 어쩌게.
재벌가의 전 며느리였던 언니 진달의 신상도 모자라. 전대형 AS그룹 대표와 이혼 소식을 전하며 재벌가의 갑질을 낱낱이 폭로했던 AS그룹 전 며느리로 밝혀졌다. 동생은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니야. 9살 딸을 둔 과부 동생 해달의 신상까지 싹 다 털렸고, 그 밑에 동생은 또 미혼모랜다. 29살짜리 애가 9살 딸이 있대. 웬열? 미혼모 아니거든? 어떡해! 왜 왜? 심지어 집까지 쳐들어온 기자들. 나 일단 뒤게 같이 가. 아 뭐야 뭐야 뭐야, 그럼 여기 나랑 하이라 단둘이 있으라고? 미쳤어? 아 몰라 몰라, 그럼 다 가. 어? 근데 우리 갈 데는 있어?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아, 말 말라. 하이. 결국 고향인 제주도 산달리로 귀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지요. 산달리에선 용필이 이름값 하는 중. 근데 너 육진은 왜 갔대? 아이 저 공항에서 누가 너 봤대. 그냥 뭐 공항에 뭐 만날 사람 있어서 간 거지. 사실 용필은 줄곧 산달을 신경 쓰고 있는 듯한데. 아 대박. 야야 서봐 서봐. 산달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사로 접했고. 야 너는 가만 보면 했잖아 그 상도라는 게 없어. 내가? 근데 예의도 없어. 내가? 눈치까지 없어. 무척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청개구리세요? 내가 원하면 바로 갈 수 있나 서울? 그냥 물어본 거. 그 서울에 마주치면 안 되는 사람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삼달은 이미 삼달리 와 있었는데요. 아 시원하다. 아, 야 시원하겠다. 야 진짜. 야, 아니 집에 오니까 편하고 좋다. 아, 그지. 집이 제일 편하지. 바로 앉아. 엄마는 세자매의 갑작스러운 귀향이 달갑지 않았는데. 근데 저 진보 딸이는 좀 나가 저 트렁크만 보민. 나 애 생겼어. 이혼했어. 꼭 대형 사고를 칠 때마다 트렁크를 끌고 내려왔기 때문. 너 또 사람 뵀냐? 아니 엄마. 또 애 뵌? 아 엄마. 망했냐? 엄마 무슨 망했니? 아 참나 진짜. 너네 누구 때문에 온 거? 누구고? 그날 세자미는 속상한 마음을 술로 푸는데요. 갑질 기사는 그렇게 때려놓더니 해명 기사는 꼴랑 하늘래 보자. 아니 그니까 그것도 바람난 것까지 싹 다 불어버렸어야 됐다니까? 그걸 왜 말을 안 해? 아 싫어. 조심 상해. 사실 그녀들은 삼달리 공포의 세자매로 불렸는데. 힘세네. 일어나시네. 대바라지네. 저 첫째 힘세네. 남들은 젖병을 물 때 수저를 들고 어른들과 겸상을 했다는 말 있어. 체력 하나는 타고났던 힘센 첫째 조진달. 아이. 그렇지. 수틀리면 물불 안 가리는 지랄 맞은 둘째 조삼달. 지분이 다 풀릴 때까지 아주 지랄지랄을 했지. 내 읽지 말라 그랬지. 이제 읽기 안 써. 안 써! 다 찢어버릴 거야! 아, 왜 이거 왜! 셋째 대바라지네. 조니 수포강 막걸리 한 병 사오젠. 아까도 사 먹고잉. 거기 정체 써져. 인생 마이웨이로 살았던 되바라진 셋째 조혜달. 악명 높았던 세자미는 비참하게 낙향한 상태. 일어나 밥들 먹을. 그런 세자미를 키운 엄마 고미자도 만만치 않았으니. 조삼달! 처먹으러 왔나? 엄마 이거 엄마 먹었잖아. 어 아니야. 씨 먹었잖아 이것들이. 아야 야 나
그날 3달만 빼고 너 싸댕기지 말고 집에 있으라. 다 같이 일을 나가는데 나 사일 봐야 돼. 아니 엄마다. 와 니가 엄마 잡고 와. 야 너 나와. 왜겠어. 용필이 오빠 마주치면 안 되니까 그러죠. 아 갑질에 나라 망신까지 나가 죽어라. 집에 혼자 남은 3달은 악플에 시달렸는데요. 아 짜증나. 바로 그때 앞집 사는 용필이 찾아왔고 3달은 건전지를 찾고 있었는데 엄마! 아 어디다 놨어? 조용필? 엄마! 나 들어가요? 다급히 숨는 3달 아저씨인가? 아저씨! 아니 이게 태어... 태... 이게 뭐야? 인기척을 느낀 용필이 막무가내로 문을 열려들고 어? 아니 뭐야? 아니 내가 태극 때문에 그 도둑이 들었다고 왜 아는데? 뭐? 야 빨리 와! 어. 근데 내가 왜 숨어? 상 거치꼴인 3달은 대면하기 곤란한 상태. 너 죽었어 이 새끼야. 필사적으로 문고리를 잡는데요. 잡혔다 이 새끼야. 이렇게 힘세. 졸지에 물땅까지. 야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이. 가장 최악의 순간에. 구 남친과 제외한 3달은 헤어지자. 나 이제 너 안 좋아해. 나 이제 너 없어도 된다고. 야 우리가 갑자기 왜 헤어져? 최악으로 이별했던 기억이 떠오르는데 아니 무시 쌍둥이도 아니고 다른 데서 하나를 한시 나왔지. 날 때부터 짝꿍이었던 두 사람. 니네니 잠시 할망이 맺어준 천상 짝꿍인 게 짝꿍 장군. 9살 때는 전국 노래자랑에도 함께 나가는데 그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우리에게 아직 엉뚱섬이 남아있던 시절 소녀는 개천을 떠나 하늘을 나는 용이 되는 꿈을 꾸었고 소녀는 그 소녀의 개천이 되어주는 꿈을 꾸었다. 3달이 서울로 떠나기 전까지 무려 20년을 꽃부터 지냈던 천생연분이었는데요. 그러나 소년과 소녀에게서 엉뚱섬이 사라질 때 그때가 되면 알까? 어쩌면 꿈은 꿈을 꾸고 있을 때 가장 반짝인다는 것을. 그러나 그냥 헤어져. 8년 전 헤어졌고 용필아 좀 나와봐. 그런 만큼 지독한 이별 후유증을 겪었죠. 나 좀 잡아줘 용필아. 아 오랜만이다. 나와 시켜. 야 조용히 해. 이 똥똥 치겠다. 야 누가 또 와? 언급결에 최악의 모습으로 제외한 3달이 속상해하는데 아 쪽팔렸어. 내가 어떻게 해 한번 해볼게. 야 나와. 야 나와. 나 없어. 뭐 없어. 대충 얼버무린 용필이 서둘러 친구들을 돌려보냈는데요. 야 빨리 가. 하던 거 하러. 아니 야 그냥 가. 그래도 가. 잘 가. 상처 입은 3달을 위로해 준다는 게 아 너 그제 안 같았어. 그만. 아니 이 거기 있어. 아! 아! 야! 야! 어디 가! 정말 속상했던 3달이 술만 마셔대는데요. 작작 좀 해라 작작 좀. 갑질기사 진짜야? 요즘 애들 무서운데 조심 좀 하지. 네가 갑질한 거 정말 맞아? 용처럼 당당했던 3달은 개천으로 돌아왔고 어쩌다가 애가 시도를 하니. 와 너 정말 못났구나. 정말 자신이 잘못한 건 아닌지 의심마저 들기 시작하지요. 니들이 똥이라고 나한테.
너 정말 나 때문에 그랬던 거야? 금방이라도 빠져버릴 것 같던 그 순간. 뭐야 쟤, 쟤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잠깐만, 잠깐만. 달려오던 용필은 그만 중심을 잃고 마는데? 왜 이래? 용필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가. 어? 쪽팔려! 나 지금 쪽팔려! 너무 쪽팔려! 아이씨 쪽팔려. 눈치 빠른 삼탈은 아 깜짝이야 씨.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안 내가 불러줄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하지 마! 너 이거 뭐 할 거야? 바로 앞집에 사는 두 사람이 어색하게 걸어가는데? 언제 갈 건데? 나 망해 온 거 아니다. 혹시 오해할까 봐. 그냥 사람들한테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럼 너도 잘 가. 그 모습에 야, 조삼달. 애써 모른 척하던 용필의 한마디. 왜? 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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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괜찮아? 언제나 삼달이 괜찮은지 먼저 확인했던 용필. 한마디에 애써 감추었던 감정들이 떠오르지요. 뭐가? 아, 너 내 기사 봤구나. 근데 뭐 괜찮아, 뭐 큰일이라고. 잘 가라. 다음날 아침 어떤 사람이 내복바람으로 뛰어다니기 시작하는데 또 시작됐죠 우리 회장님. 딸들 때문에 속에서 천불이 날 때마다 나 애 생겼어. 이혼했어? 내복 마라톤. 여보! 내복 바람으로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첨부를 시켰던 미자. 한편 짧은 답장을 남긴 은주가 글쎄요? 전화를 받지 않는 그때 삼달아! 삼달아! 비밀로 한다던 용필은 온 동네에 소문을 내고 있었는데 삼달아! 뚝배기! 아이씨! 나 뭐 비밀로 해달라고? 그래 알았어 비밀로 해. 야 삼달아! 삼달아 이 새끼야 놀라. 알고 보니 삼달리 마스코트 개삼달. 아 내가 빨리 개명을 하든지 해야지. 그러던 중 야 조용필! 야 삼달아 야 너 어디 왜 어디 갔어? 둘의 오랜 친구 왕경태가 나타났는데 야 어? 너 그 조삼달 기사 또 뜬 거 봤냐? 아 이쯤 되면 이거 제주 내륙법도 한대. 야 내가 보여줄게. 앞에 쓰레기를 버리러 온 경태. 이미 제주 내려가지고 그 뭐 어디 짱 박혀 있는 거 아니냐 조삼달? 어 뭐야? 뭐야? 어 안녕 왕경태. 어? 너 오랜만이다. 잘 지냈지? 또 돌아왔어? 어 아니 나 안 돌아왔어. 나 그냥 잠깐 지나가다가. 제주를? 그럼 다음에 보자. 안녕. 경태는 너무 반가운 자신과 다르게 시큰둥한 용필의 모습에 알고 있었냐고 추궁하는데. 너 왜 쟤 보고도 안 놀래냐? 놀라는데? 혹시 뭐 둘이 다시 만나냐? 야 너는 넌 야 삼달이 왔어. 조삼달? 조삼달이 돌아왔다고? 감사합니다. 18년 전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삼달과 용필은 서울로 향했고 엄마 내가 거머리쪽으로 딱 붙어있을게. 걱정하지 마. 야 조삼달. 야 조삼달이라고 하지 말랬지. 좀 말하고 있잖아. 야 조삼달 아 김이태 붙여야 돼. 김이태 야 나 응? 좋은 애로 개명할 거야. 조심해 진짜. 아 뭔 개명이야. 조삼달 이름 딱 좋구만. 야 이거 붙여야 돼.
너 알고 찾지? 야, 너 뭐야? 우리도 간다. 그렇게 은우와 경태도 부푼 꿈을 안고 서울로 떠났지요. 가보자고! 가보자! 감사합니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삶은 숨쉴 틈도 없이 치열했고. 조심히 가세요. 야, 아니 니 엄마 데리러 왔어. 그들은 철새처럼 다시 제주도로 돌아왔지요. 젊음의 꿈을 찾던 철새들은 돌고 돌아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다. 안경태 조개 알았으니까 이제 동네 개미새끼까지 다 알게 생겼네. 경태에게서 도망쳤던 삼달은 언니 진달의 연락을 받는데. 야, 다 알았대 엄마. 우리 왜 왔는지. 우린 일단 대피했다. 삼달이! 아랫사람 갑질인가 해 난리 난 맛이. 어머니들 사이에 삼달의 기사 내용이 소문난 것이었죠.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놀라. 미자는 소문이 사실일까 겁이 나 마음이 복잡했지만 엄마로서 묵묵히 기다릴 뿐이었죠. 그때 삼달리에 나타난 슈퍼카. 야, 삼달이 왔어. 삼달이. 누가 왔다고? 조삼달. 삼달이가 왔다는 말에 단숨에 달려가는데. 안아! 그렇게 이불을 넣는 삼달 앞에. 상도가 나타납니다. 왔냐? 부...상도? 가보자고! 조용필, 조삼달, 왕경태, 창우, 부상도. 다섯 명의 동갑내기 친구들은 삼달리 독수리 오형제로 불렸는데. 아니 요즘 세상에 무슨 집에 비행기 값도 없냐 진짜. 18년 전 상도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친구들과 함께 서울로 떠나지 못했었죠. 놀랬잖아 씨. 그날 밤 삼달은 산책을 나가는데. 삼달이가 갑질인가 무시건가 한 거라?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랬죠? 유난히 더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러다가 삼다리까지 돌아오는 거 아니라? 아유, 경했다가는 그냥 우리 회장님 속이 말이 아니크라. 시동이 진짜. 나 안 망했거든요. 너 나 망해온 것 같아서 웃었냐? 그렇게 개삼달 옆에 자리한 조삼달 앞에 용필이 나타나는데. 아, 왜 엄한 삼다리한테 화풀이야. 야, 그리고 뭐 왜 이렇게 숨어 다녀. 야, 이거 벗어. 야, 우리 동네에서는 이렇게 숨어 다니는 게 더 티나. 이놈의 동네 진짜 혼자 생각할 시간을 안 줘. 용필은 삼달이 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고 생각했지요. 야! 야! 얘 미쳤나 봐 진짜. 야, 그리고 그 얕은 데서 빠져 죽겠냐? 내가 수영을 얼마나 잘하는데? 야! 야!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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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필은 이참에 삼달을 기다리는 친구들이나 보러 가자 하는데요. 오랜만에 친구 보고 그럼 반가운 거지. 야, 나 돌아온 거 아니라고. 야, 나는 반갑다고. 가볍게 뱉은 말은 결국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갈 뿐이었지요. 마냥 반가워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니잖아 우리가. 그치 뭐. 삼달이 성격 알잖아. 보통 자존심. 그렇게 독수리 오형제가 오랜만에 뭉치나 싶었지만. 삼달이 이렇게 되고 오니까 뭐 기분 좋은 것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어. 너도 그렇잖아. 야! 조삼달. 삼달하니까 경태. 야, 좋겠다. 경... 아, 얘 말은. 야, 니들 나 이렇게 돌아오는 거 보고 싶어서 어떻게 버텼냐? 삼달아, 내 말은 그게 아니라. 근데 어쩌냐? 나 안 망했어. 어? 나 안 망했다고. 아, 야, 저기 삼달아. 그저 오랜 친구가 보고 싶었을 뿐인 경태의 말을 오해한 삼달이 등을 돌리고. 삼달아, 잠깐만, 오해야. 뭐? 무슨 오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지는 내 기사 보고도 내가 잘 지내는지 너 진짜 그게 궁금해? 잘 지내 보이니?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해명을 요구했음에도 막상 내 사람들이라 여겼던 사람들은. 서울간 아이들은 다 망했더라며. 야, 솔직히 뭐 여기서 안 망해본 사람 누가 있냐? 너 망했냐? 야, 니들이 친구면 내가 망해 돌아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뉴스에 난 것처럼 정말
나 때문에 사람이 죽으려고 그랬는지, 그게 진짜면 내가 왜 그랬는지. 그동안 누구도 어떻게 된 일인지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지요. 나 진짜 안 그랬는데 뉴스에 나오고 그거 아니란 말이야. 왜 나한테 안 물어봐? 너네 왜 나한테 안 물어봐? 억울하단 말이야. 나 안 그랬단 말이야. 그 서러움에 감정이 폭발친 삼달은 이미 만취해버렸는데. 가자. 야, 누나를 왜 데려가? 자, 간다. 야, 그거 왜 갖고 와? 누나를 왜 데려가? 가자. 내방서 입차. 여기 이거 술 먹은 거 이게 다 먹은 거야? 그런데 왜? 왜? 거기 거기서 얘기해. 뭔가 익숙한 이 표정. 아니, 눈이 왜 저래? 야, 잠깐만. 설마. 야. 괜찮아? 조산달! 야, 얘 지금 안 괜찮은데? 누구세요? 누구세요? 야, 얘 스트레스 매기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아, 잠깐만. 누구세요? 어, 그거다. 야, 아니다. 잡아! 야! 어쨌든 아침은 찾아오고. 여기 있어. 왜 무사 또 뛰게. 엄마의 내복 마라톤이 시작되려 하자. 아, 춥다니. 뛰지 마. 나 그런 적 없어. 삼달이 직접 해명에 나서는데요. 엄마 딸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만한 일 하면서 산 적 없어. 아닌데 너가 무사 도망을 와? 가서 아니란 말해야지. 가. 안 들어줘. 들어줄 사람이 없는데 어떡해. 믿어주는 사람 하나 없다는 말에 그 잘난 척을 하고 육지가 18년을 뭐하고 산 거야 너? 큰소리치며 떠났던 딸이 야속했던 미자. 죽으라 일만 하고 살았어 나. 아, 엄마! 답답한 그 마음에 즉시 내복 마라톤을 재개합니다. 야, 오늘 뛰게 날씨 진짜 좋다. 미자의 천보를 조금이나마 잠재우기 위해 용필이 출동하는데. 삼달이 왔죠. 아니, 삼달이 왔는데 근데. 미자는 두 사람이 마주칠까 걱정하고 있었지요. 내 걱정하는 거야? 아니면 삼달이 걱정하는 거야? 둘 다. 저희 헤어졌다고요. 아유, 기자들은 나까지 어떻게 한 거야 진짜. 한편 은주가 사무실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데. 야,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언니! 삼달을 나락으로 보내놓고도 정말 뻔뻔한 은주는. 매거진 X 프로젝트. 그거 나한테 온 거 알지? 조 실장님도 몇 달 걸려서 한 그거를 네가 한다고? 그 실력으로? 자신감이 넘쳐 보였죠. 나 잘 찍어. 너 다른 이유 있잖아. 그게 뭐냐고! 아, 진짜. 야, 방은주! 아, 언니, 이것 좀 놔봐! 언니, 아, 야, 방은주! 은주가 이런 짓을 벌인 데에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한편 미자는 평소처럼 물질을 하러 가는데 거기 푹 숙이고 잘못을 대놓으면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기사 내용을 고지고대로 믿고 있었고. 아, 핸드폰 어디 간 거야? 어? 왜? 어디 가? 온다! 산다리아니? 삼다리? 삼다리가 왔다고? 삼다리가 왕? 삼다를 직접 데려와 마을 사람들에게 해명하도록 하지요. 야, 이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안 놀아주는 친구들만 죄 지면 될 거 안 놀아줘. 이 아이가 사람을 괴롭혀? 사과문? 잘못한 게 이씨야 사과를 하지. 엄마. 그런데 방언준가 뭐인가 갸이가 야, 이 애인이랑 바람이 나서 싸운 거라. 존심상에 말을 안 했던 일까지. 엄마! 삼다리가 왔다고? 마곡에 그 바람? 삼다리 때문에 죽으려고 했던 그 후배라? 온 동네에 소문이 나버렸죠. 아이고 용필아. 한편 한창 일하고 있던 용필. 백호야, 내일 모레 비다. 내일 모레 비 안 옵니다. 비 온다니까 비. 그런데 전화나 받으십시오. 없어진 삼다리 핸드폰은 용필에게 있었고. 그 천준기는 또 누구야? 방은주. 준기 너네 다 죽었어. 걔가 남친인가? 걔가 남친인가? 전화를 건 사람은 남친으로 추정되는 놈. 빨리 좀 받아 누나. 너 어디야? 이러고 사라지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기자들이 우리 사이 어떻게 알아가지고 나한테 전화하고 난리 났잖아. 아니 근데 저기요. 뭐야? 아니 얘가 사과를 왜 해요? 예? 뭔데 남의 전화를 함부로 받아? 아, 너 누구니? 언제부터 사귀었어? 야 조은혜 양다리야? 아, 얘는 왜 이러네? 그날 밤. 여보세요? 야 죽을래? 너 누구야? 야 나도 내가 자유로 들고 있는 건 아니거든. 핸드폰을 빌미로 둘은 다시 만나는데 어제는 기억나? 만나? 안나? 빨리 핸드폰이나 줘. 야 근데 있잖아 나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 지금 만난 아니다. 하필 그 순간 용필은 아까 전 한심한 놈이 계속 신경 쓰였죠. 오빠. 야, 야. 남자 친구냐? 응. 삼달의 대답에 헛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하는데. 잘해주냐? 그럼? 남자친구한테 얘기해서 야, 나 무릎 약 좀 사다 달라 그래라. 나 사실 지금 무릎이 굉장히 아픈 상태거든. 이게 진짜 어제 그 너 때문에 너무. 야, 내가 무릎 보여줄까? 아, 됐어. 얼떨결에 아, 답해버렸지만. 미쳤어! 바람핀 새끼를 뭐? 나 남자친구? 잘해줘? 걷다 대고 바람핀 전남친이라 그래? 그것도 조용필한데? 낮에 나버린 소문 때문에 용필이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였죠. 어떡해. 아, 전총계 진짜 뭐하는 놈이야. 아, 금일 삼달리의 매역 작업이 있다. 다음날 다들 물마중을 나가는데요. 니 어디 빨리 가라 확 가라. 아, 무서워. 역시나 마주친 두 사람. 야, 가자 가자. 아유, 괜찮아요. 아유, 자. 다행히 용필은 아직 그 소문을 모르고 있었고. 남자친구가 잘해주니까 좋냐? 어떻게 잘해주는데? 그저 남자친구가 한심한 놈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지요. 지 살기 바쁘더만. 뭐? 어? 뭐든 다 믿어주고. 거기나. 사람이 젠틀해. 치질 아니고? 야, 너 지금 장난쳐? 뭐하냐? 에휴, 아는 거냐 모르는 거냐. 뭐야, 왜 저래? 야야, 여기 너 자이한테 여적 마음이신 거 아니지? 그런데 야, 이게 삼달이신이 얼마나 모진게 자이신이 그런 소리를 냅나? 차요? 지 유학 간다고 야이 버리고 야이 반송장 만들어놨잖아. 됐어 됐어, 그게 다 옛날 일인데. 아이 그만 좀 앞서줘.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차였다고 여기고 있었는데요. 용필아. 아, 너도 왜 가? 아유, 안 간다니까. 아, 차가. 괜찮아, 네. 웃겨?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코 옆에 너 미역. 야. 저기. 아, 뭐야? 에이 진짜 그만하라고 그만. 참다 못한 용필도 미역을 던져버리며 유치한 싸움으로 번지고. 야! 어느덧 태양은 둘만 남긴 채 떨어지고 있었는데. 매일 수십 개씩 쏟아지는 기사 보고도 왜 안 궁금해하냐 그랬지. 어제 나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그냥 아무 말이나 했다. 아닌 거 아니까. 근데 네 남친은 그거 모르더라. 삼달은 왜 자꾸 남친 얘기를 하나 싶었지요. 뭐 아는 거 아니야? 누나 그새 남자 생겼냐고. 전화 받은 그 자식 누구야? 오해가 덜 풀린 용필은 친구들을 만나는데. 에휴. 전 남친에 전전 남친에 아주 애가 죽어나는구만. 헤어졌어? 응? 너 못 들었냐? 삼달이 물먹인 그 후배 걔가 조삼날 남친이랑 바람났었대. 뒤늦게 소문을 듣게 된 용필은 착잡한데. 야 조용필 너 어디야? 야 너 뭐야? 왜 남의 전화를 건드려? 네가 뭔데 남의 전화를 받아? 그러게 그걸 내가 왜 받았냐. 근데 걔가 왜 네 남자친구냐? 뭐? 바람까지 핀 새끼가 왜 네 남자친구야?
삼달의 말을 의심조차 하지 않은 용필은 삼달이 바람피운 놈을 붙잡고 있는 건 줄 알았지요. 야, 저 삼달, 너 뭐 육지 갔다 오더니 너 이렇게까지 쿨해졌냐? 야, 바람까지 핀 새끼를 네가 왜 그렇게 계속 만나는 건데? 네가 뭐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삼달에게 직접 듣고 나서야 그 이유를 묻는데요. 왜 거짓말을 했는데? 쪽팔려서 그랬다. 너보다 천배는 잘난 사람 만났어야 됐는데 등신 같은 놈 만나서 이 모양 돼가지고 오니까 쪽팔려서 그랬다고. 이제 속 시원해? 야, 삼달아. 야, 조삼달. 과연 두 사람은 다시 짝꿍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2023년 12월 2일 JTBC에서 방영을 시작한 웰컴 투 삼달리는 개천에서 난 용 조삼달이 모든 걸 잃고 추락한 뒤 개천을 소중히 지켜온 용필과 고향의 품으로 돌아와 숨을 고르며 사랑도 찾는 청정 짝꿍 로맨스인데요. 지고지순한 제주 청년으로 분한 지창욱의 순박한 연기와 아낌없이 망가진 신혜선의 코믹 연기가 정말 기대 이상이었는데요. 앞으로 두 사람이 보여줄 현실 설렘 로맨스가 정말 기대됩니다. 제 소개를 보시고 관심이 가셨다면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 30분 꼭 JTBC에서 본방사수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바웃 타임이었습니다. 삼달아, 우리 사귀자. 누구세요? 야, 뭐야, 왜 이거 뭐야? 왜 혼자 이렇게 술을...